뉴욕 맨해튼의 한 고층 빌딩에 헬기 한 대가 충돌하듯이 비상 착륙하는 바람에 조종사 한 명이 숨졌습니다. 18년 전 9.11 테러를 연상케 만든 사고로 뉴욕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는데 시 당국은 일단 테러 혐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의 54층짜리 빌딩 옥상 위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착륙 시설이 없는 빌딩이었지만 헬기 한 대가 불시착한 겁니다. 충돌하듯 내려앉은 헬기 때문에 조종사 한 명이 숨졌고 건물 전체에 큰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I work on the 14th floor. I commute every day. I'm here and we felt a little bit of a tremor. Like, wow, that's something that's unusual. About 10 minutes later, 5-10 minutes later, we heard the loudspeaker. The guy reported we need to evacuate. 헬기에 불이 나기는 했지만 조기 진압에 성공하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앞다퉈 밖으로 쏟아지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뉴욕 시 당국은 일단 테러 혐의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곳이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타임스퀘어 바로 옆이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is no indication at this time that this was an act of terror, and there is no ongoing threat to New York City. 9.11 테러를 경험했던 미국 방송사들은 정규 방송을 모두 중단하고 헬기 불시착 사고를 실시간 중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